기러기 소리라고 하는 시인데, 김육 선생의 시예요. 한자를 한번 읽어보죠. 북녘북, 땅치, 석삼, 봄춘, 저물모, 갈행, 사람인, 한알한, 한할한, 안일미, 안일미, 돌아갈 회, 돌아올 회. 두개다 돼요. 날비, 울명, 구름운, 속리, 속리. 기러기 안, 무슨 하, 어찌 하, 여기는 어떤 하 되겠네요. 어떤 하, 또는 무슨 하, 어떤 하. 일사, 이차, 속중, 올래, 읽어보세요. 북지 삼춘모한대, 행인 한미회로다. 비명 운니 아는, 하사 차중래, 하사 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라고 쳤네요. 잘못 쳤네요. 하사 차중래 오. 예, 그렇게요. 앞에 두 자를 먼저 해석을 해보세요. 북지, 북녘, 땅. 이렇게 하면 되겠죠? 행인, 가는 사람. 행인은 이제 지속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행인은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행인, 이렇게 되죠. 비명. 날삐자, 울명자, 두개 동사가 겹쳤으니까, 울면서 난다, 또는 날면서 운다, 이렇게 되죠. 하사, 일은 일인데, 무슨 일, 어떤 일, 어쩐 일, 이렇게 되겠죠. 뒤에 세 자를 해석을 해보시면, 삼춘모. 어떻게 해석할까요? 3월달 봄이 저물어 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삼춘모는 또, 달리. 봄이 삼춘이라고 하지요. 맹춘, 중춘, 개춘. 그래서 이제 삼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삼춘이라는 것은 또, 봄이 세 번. 3년. 모자는 저물 모자니까, 여기는 그냥 있는 대로, 새 봄이 저물어 가네. 일단 그렇게 번역을 해보시죠. 한미회, 어떻게 할까요? 미회한 것이 한이로다. 그 말이지요. 아직 돌아가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 아니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한이로다. 운니 안, 구름 속의 기러기, 차 중래, 이 속으로 온다. 붙여보세요. 북지 삼춘모한대, 북녘 땅에서 삼춘은 저물어 가는데, 행인 한미회로다. 떠다니는 사람은 아직 돌아가지 못함을 한으로 여기는구나. 비명 운니 아는 구름 속으로 울면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하사 차중요. 무슨 일로 이 속으로 오는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밑에 이제 주석은 붙이긴 했지만, 가만히 실을 이렇게 읊어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이 작자를 두 갈래로 봐보세요. 하나는 자신의 처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북녘 땅에서 떠돌아다닌 지 3년이나 됐는데, 그 봄도 또 저물어 가는가 싶었어. 그러면서도 떠돌이 생활하는 행인인 내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한이로구나. 그래서 봄만 지났나 싶었더니 어느새 구름 속으로 울며 날아가는 저 기러기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이 떠돌이 생활하고 객지 생활에 외롭고 쓸쓸한 이런 생활 속에 무슨 일로 저속으로 또 오는가? 무슨 말이에요? 벌써 또 한 해가 기울어가는 가을로 접어드는구나. 늦가을로 접어드는구나. 봄인가 싶더니 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또다시 한 해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작자가 부인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한 시로 보시면 북녘 땅에서는 벌써 봄, 그것도 초봄, 그 다음에 중간봄, 그 다음에 늦봄이 또 처음으로 가는데, 즉 봄은 다 지나가는데 집 나간 우리 남군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니 참 한스럽구나. 그런가 하면 구름 속으로 울며 날아가는 저 기러기는 어쩌면 이렇게 내 속도 모르고 님은 돌아오지 않는 이 속에 저렇게 날아가면서 벌써 가을을 재촉하는가.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면 거의 번역을 어떻게 됐나요? 북녘 땅에 늦은 봄 사뭇 처음으로 가는데 나그네 아직도 돌아가지 못함이 한이로구나. 울면서 구름 속을 나는 저 기러기 무슨 일로 얘까지 날아서 왔나? 뭐예요? 벌써 또 가을로 접어들어가는구나. 벌써 세월이 벌써 저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 그런 입장이죠.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진혁이 어머니. 귀향이라기보다는 김육이라는 분은 무신, 즉 장군. 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학자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분은 북녘 땅 변방에서 수자리 생활하거나 이렇게 북녘 변방에서 지키고 있는 그 입장이에요. 이제 즉, 군대 생활을 하러 변방으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삼춘을 그래서, 맹중하, 그렇게 하는 게, 맹중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렀다라고 번역한 것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벌써. 예,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나는, 고향을 떠나서 다니는 사람은 행인이잖아요. 떠돌이 하는 이 행인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함이 한이로구나. 그런데 벌써 봄만 지나간 게, 그게 즉, 한 해가 벌써 또 갔는데 기러기가 나타났다는 것은 또 가을이 접어들고 또 한 해가 바뀌는 그런 조짐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기러기는 또 저렇게 내 이내 가슴도 달리지 못한 채 또 저렇게 울면서 나타나는가.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 가지요. 뭐 북지 삼춘 모 한데 행인 한 미회로다. 북녘 땅에서 삼춘은 저물어 가는데 행인 한 미회로다. 행인은 아직 돌아가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는구나. 그런데다가 비명 운미 아는 사실은 이 빗자가 날 빗자를 썼지만 슬플 빗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울며 날아가는 저놈의 기러기는 무슨 일로 하사 자중네요. 무슨 일로 이 속으로 오는고. 그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한번 읽어보죠.
지삼촌 모한대. 지삼촌 모한대. 행인 한비회로다. 비명 울리야는 하사 차중내옴 북지 삼촌 모한대 행인 한비회로다. 행인 한비회로다. 비명 운미야는. 비명 운미야는. 하사차 중내옴.